돌빼 박사 하루가 다 지났어요. 해가 다 넘어갔네, 어느새. 이렇게 이틀째 추워서 이렇게 꽃들은 다 얼고, 내일은 좀 풀어질려나? 어느새 오늘은 또 돌빼집 만드는 날이어서 도와주다가 보니까 하루가 다 지나갔네요. 해가 다 넘어갔네. 얼마 전에 했는데 또 다시 갑자기 이렇게 또막 하는 거야. 그래서 돌빼 박사 오늘 아들 며느리 도와서 이거 돌빼집 나온 거 이제 포장해야 돼, 포장. 그래서 포장은 한 박스에 60포씩 해야 되는데 아까부터 했는데 벌써 하루 해가 다 지나갔어요. 그 저희 산돌빼랑 도라지랑 이거 저기 환들기 되니까 조금씩 타는 사람이 있는데 코로나 있고부터 작년 올부터 경기가 좀 떨어져서 작년에는 이때 엄청 많이 바빴는데 조금 덜 바빠요. 그래서 그런데도 오늘 하는 날이어서 지금 제가 짬짬이 나서 도와주다가 영상 짧게 찍고 있어요. 야, 그거 넘칠라, 물 넘칠라, 잘해라. 포장할 때는 우리 화난 것처럼 말도 안 하고 해야 돼요. 왜냐면 개수가 한 박스에 60개 들어가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면 이거 61개 아니면 모자르게 들어갈까봐 정신 차려야 돼가지고 지금 제가 짧게 찍는 건데 이렇게 이제 이게 기계에서 나와서 이렇게 식었어요. 식은 다음에 포장을 해야지 여기 습기가 안 차서 식은 거부터 차례로 담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쁘고요. 우리 저희 거 예뻐요. 얘가 포장지. 예쁜 게 문제가 아니라 효능이 좋지요. 산돌빼하고 도라지 호흡기에 좋고 폐에 좋아서 되게 꾸준하게 찾더니 손님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들 내미가 주로 하고 저는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때막 도와주는 거 싫어할 때도 있어요. 제가 도와줘도 될까 해갖고 도와줘도 돼요 어머니 그러면 제가 도와주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셀때 정확히에 대해서 화난 것처럼 말안 하고 60개까지 말안 하고 제가 해요. 도배 박사 요 가공하는 건 저희 아들 며느리가 하고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 산돌빼랑 도라지랑 제 맨날 노래 불러요. 어린이용은 더 있다 하나 보다, 그치? 오늘은 어린이용은 안 해. 그래서 마지막 닫아먹네. 아이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소비자가 전화 왔는데, 그분이 저희 거 말고, 대기업에서 나오는 배즙을 뭐 5달치를 싸게 줬대. 5달치를 사면. 근데 그거 한 일주일 먹어봐도 먹다가 저희 집 발견해가지고, 저희 집거 먹어야 되겠다고 전화 왔어요. 뭐냐면, 이거 농부가 직접 생산하고 아무래도 함량 높은 산돌빼랑 도라지랑 이 집이 훨씬 본인한테 도움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전화 받고 또 주문해 주셔서 앞으로 꾸준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기분 좋은 전화 받았는데 저희 산돌빼랑 도라지랑 애용해 주시는 분이 저기 있어서 저희가 행복한 돌빼나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산돌빼랑 도라지랑 돌빼즙 돌빼나라에서 생산하는 날 영상 좀 짧게 찍었습니다. 산돌빼랑 도라지랑 안녕. 식품 위생교육까지 오늘은 받는 날. 봄부터 바빠서 계속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지금 온라인 교육 수료 막 했어요, 돌빼 박사. 돌빼집 만드는 것 때문에 저희 식품 제조 가공업이어서 이거 식품 교육 식약처에서 이제 실행하는 식품 교육 해마다 받아야 되는데 오늘 돌빼집도 만들랴 이것도 또 교육 받아서 수료하라 바쁜 돌빼 박사 하루 후 여기 어디 있어 내 이름이 여기 있네 그래서 지금 막 받았는데 바쁜 돌빼 박사